네, 이번 코너는 내 덕질을 이롭게 할 사소한 정보도 싹싹 끌어모아줄 책킷 Q&A 시간입니다. 네, 오늘 책킷해야 할 소식은 무엇일까요? 현재 호텔 델루나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아이유와 여진구. 그런데 드라마의 성공을 기원하며 커피차와 함께 배우 김수현 씨가 촬영장을 방문했습니다. 김수현 씨가 방문한 데는 이 사람과의 인연 때문이라는데요. 김수현 씨는 과연 누구와의 친분으로 직접 촬영장까지 가게 된 걸까요? 네, 최근 아이유 씨와 여진구 씨가 각자의 SNS에 김수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. 지효 씨, 네. 혹시 김수현 씨가 왜 직접 촬영장까지 방문을 하게 된 걸까요? 아무래도 아이유 씨와 프로듀서에서 호흡을 맞췄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인연으로 간 게 아닐까. 네, 그것도 아주 정확한 정답이기는 하지만 네. 사실 김수현 씨가 호텔 델루나와 인연이 상당히 더 깊다고 합니다. 아이유 씨와는 프로듀서를 통해서 함께 인연을 맺은 경험이 있고요. 네네. 또 여진구 씨와는 예전에 해를 품은 달에서 각각 아역 배우 그리고 성인 배우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고 호텔 델루나의 오충환 감독과는 예전에 또 인기리에 방영했었던 별에서 온 그대 네, 이 작품을 함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. 정말 인연이 깊네요. 사실 커피차를 보내는 것은 자주 봤는데 이렇게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드물잖아요. 게다가 김수현 씨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촬영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로 친한 건가요? 김수현 씨와 여진구 씨와의 경우는 같이 드라마 자이언트에서 또 형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꽤 오래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친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네.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김수현 씨가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뮤직비디오를 거의 촬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너무 본인은 출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거든요. 근데 네.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혹시 기억나시나요? 엔딩. 맞습니다. 이런 엔딩이라는 뮤직비디오에 김수현 씨가 또 주연을 맡아서 아이유 씨랑 같이 연기호흡을 맞추기도 했었죠. 네. 그 정도로 두 분이 굉장히 가깝다고 하네요. 이렇게 또 인연이 깊은데 김수현 씨 같은 경우 지난 1일 전역한 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해요. 김수현 씨 전역한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또 다음 작품 활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많이 아시는데 프로볼러에 또 도전을 할 정도로 볼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볼링이요? 네네. 그래서 전역 후에 볼링장에서 굉장히 볼링 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혹시 김수현 씨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볼링장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 볼링장 어딘가요? 제가 방송 끝나고 알겠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. 사실 김수현 씨의 전역만을 기다릴 정도로 드라마와 영화가 지금 줄을 서 있어요. 그래서 김수현 씨가 전역하기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작품 쪽에서 김수현 씨가 꼭 출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거든요. 그래서 김수현 씨가 선택만 한다면 네. 지금 어떤 작품이든 출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볼링에 빠져 계셔서 네. 아직은 작업활동이 없다는 건가요? 조금 더 쉬시고 싶으시겠죠? 그렇다면 네. 이제 볼링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커피차를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만 봐도 인맥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. 여진구 씨가 또 의외의 인맥이 있다고 하는데요.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. 바로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인데요. 맞아요. 네. 두 분이 서로의 콘서트나 혹은 드라마, 영화 촬영장에 그 간식차나 뭐 화환 같은 거를 보내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거든요. 지읒기억. 방탄소년단 정국 씨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또 여진구가 내 친구다라고 소개를 해서 진구 친구라는 맞아요. 또 유행어를 만들어냈다고 하네요. 네, 그 방송 봤습니다. 네, 오늘의 책킷 Q&A 시간에는 연예인의 인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정말 의외의 조합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었는데요. 서로의 친분을 과시하는 인증샷 앞으로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